할렐루야. 오늘 우리 7월 16일 목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선선한 여름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한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전하는 좋은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대화할 때는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즐겁게 보람있게 일하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주실 은혜를 삼아하면서 200장 달르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다만 예수 미알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생명샘 되시는 우리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 잠이 나면서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이 환경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 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교회, 지역의 많은 한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음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아픔을 겪고 지나가는 많은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팬데믹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받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종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진리의 영으로 감싸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실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다.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피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음에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허감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최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갈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차비가 60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탈 때는 이제 안내양에게 차비를 내고 타고 오후에 집에 올 때는 이제 내릴 때 차비를 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차비를 몽땅 다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내릴 때 안내양 누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차비를 안 가지고 왔다고, 내일 갖다 준다고. 그리고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럼 안내양 누나가 그 말을 또 믿어줘요. 근데 이 거짓말이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차비를 안 가지고 다 몽땅 다 사먹고, 예, 거짓말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어릴 적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안내양 누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내려줘야 되는데 저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니까 어머니가 불안하셔서 버스 정류장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내양이 저를 내려주는데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안내양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저기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맨날 차비 내일 갖다 준다고 해놓고 차비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와, 그날 그냥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집에 가서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지금까지 버스를 타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면서 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거짓은요, 그 끈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짓의 죄를 고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로 수레를 끄는데 무엇으로 그 끈을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끈을 삼다라는 말은 죄를 즐거워한다, 죄를 끌어당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중독성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이 죄의 맛을 알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나중에는 이 영적으로 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죄 끈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인 거짓에 이어서 11절에서는 죄를 합리화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서 진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힘겹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선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배웁니다. 4학년이 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운동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배워갑니다. 이제 5학년이 되면 LGBT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선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들포도를 맺게 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교만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명철하다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의 죄를 술 취함과 불의함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은 술 취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요, 젖어든다 혹은 빠져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한다는 말은 죄에 빠져들고 죄에 젖어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에 젖어들고 죄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하나님께 빠져들고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즐기고 죄를 취해 사는 사람들이, 이 죄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체가 거리에 쓰레기처럼 쌓일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고 먼 나라를 땅끝에서 불러오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이방인의 군대, 그 군대 또한 무시무시한 군대였습니다. 넘어지거나 조는 자가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강인한 군대였습니다. 허리띠도 신발끈도 풀지 않은 채 철저히 무장된 그런 군인대였습니다. 날카로운 활을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의 군대를 죄악으로 물든 이방인의 군대를 들어서 죄악으로 물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삶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고 자기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점까지도 보려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작은 죄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죄의 끈으로 인생의 죄의 끈으로 인생의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끈으로 인생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요, 혼탁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영적으로 단장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비드-19의 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속히 이 땅 가운데 떠나가고 또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년 BBS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이끌림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